안녕하세요. 배워봅사 건강영어 진행자 강유람입니다. 이번 주부터 30개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여행 상황에 필요한 여러 표현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행 중 처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과 해당 상황들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표현들을 4개에서 5개 정도로 소개하고 함께 연습해 볼게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해외로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날을 위해 저도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 볼 테니 여러분도 저와 함께 열심히 학습하실 거죠? 자, 그럼 이번 주 강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상황은 기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탄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기내에서는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학습할 첫 번째 표현은 도움을 요청할 때 쓰이는 다음과 같은 표현입니다. Help me with 물건 혹은 Help me 나의 동작. 비행기에 타기 전 가방을 짐으로 붙였을 수도 있지만 무거운 가방을 들고 비행기에 탈 수도 있어요. 가방을 어디에 둬야 하죠? 네, 머리 위 선반 overhead compartment에 올려야 해요. 그런데 가방이 무겁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이 가방 드는 것 좀 도와주세요. Help me with 도움이 필요한 대상인 baggage 혹은 bag을 넣어 Help me with my baggage 혹은 Help me with my bag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자리 찾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봅시다. Help me 다음에 나의 찾는 동작, 찾다 라는 동사를 넣어 Help me find my seat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조금 더 예의 바르게 말하기 위해서는 문장 끝에 부탁합니다 라는 please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문장 다 같이 읽어보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갈까요? 가방 올리는 것 좀 도와주세요. Help me with my bag, please. 제가 자리 찾는 것 좀 도와주세요. Help me find my seat, please. 오늘의 두 번째 표현은 승무원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대상을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무엇무엇이 있나요? 혹은 당신은 무엇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Do you have 대상과 제가 무엇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have 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통약 있나요? Do you have medicines for headache? 주스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have some juice?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덧붙여 승무원이 여러분에게 몇 가지 선택권을 주었을 때 가령 기내식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간단하게 무엇무엇을 주세요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상 다음에 부탁합니다. Please를 붙여 간단히 표현할 수도 있어요. 소고기로 주세요. Beef please처럼 말이죠. 두 번째 파트의 핵심 표현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당신 무엇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Do you have 대상? 제가 무엇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Can I have 대상? 주스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하죠? 네, Can I have some juice? 두통약 있어요? Do you have medicines for headache?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에서 소고기로 부탁합니다. Beef, please.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파트에서 학습했던 help me 보다 좀 더 예의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해주세요가 아닌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는 듣는 상대방에 따라 말의 뒷부분을 다르게 표현하여 공손함을 표현하죠. 친구에게는 불 꺼줘 혹은 불 꺼줄래?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불 꺼주세요. 불 꺼줄 수 있어요? 처럼 말이죠. 그런데 영어에는 존대어가 없어서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예의를 표현해야 해요. 영어에 도움을 주는 조동사라는 종류가 있어요.
이 조동사는 문장의 가능성, 의지 등 다양한 의미를 더해주는데요. 그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해주세요가 아닌 해줄 수 있어요처럼 돌려 말하여 공손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죠. 나에게 물 좀 주세요. Give me some water. 에서 물 좀 줄 수 있어요? 혹은 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처럼 바꿔 말하는 데 필요한 조동사가 할 수 있다, 가능성의 의미를 갖는 can과 could입니다. could는 can의 과거형인데요. 과거형, 과거의 의미를 전달할 때만 쓰일 뿐만 아니라 can보다 더욱 표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can you give me some water? 혹은 could you give me some water? 처럼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 학습한 can I have 표현 역시 무엇 무엇을 주세요의 직설적인 표현이 아닌 제가 무엇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처럼 공손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에게 담요 하나를 더 주실 수 있습니까? Can you give me one more blanket? 더 공손하게 표현하자면 네, could를 활용하여 Could you give me one more blanket?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세 번째 표현은 상대방에게 가장 공손하게 표현할 때 쓰이는 Could you 상대방이 하길 원하는 행동으로 소개할게요. 자,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Could you 저에게 담요 하나 더 주실 수 있습니까? Could you give me one more blanket? (목소리) 이번 주 학습 내용이 모두 끝났어요. 첫 번째 표현은 뭐였죠? 네, 무엇 무엇을 도와주세요. Help me with 물건 혹은 Help me 동작. 두 번째 표현은요? 네, 어떤 물건을 요청할 때 쓰이는 것이었죠? Do you have 대상? 제가 무엇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가능성의 의미를 갖는 조동사 can을 활용하여 Can I have 대상? 마지막 표현은 상대방에게 가장 공손하게 무엇을 요청할 때 쓰이는 해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상대방의 행동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도움 혹은 물건 요청하기와 할 수 있다의 가능성의 의미를 갖는 조동사 can과 could에 대해 함께 학습했어요. 여러 번 반복 학습이 암기에는 최고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강의를 시청하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한 주간 열심히 새로운 상황과 표현들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파이팅 하면서 바이바이, see you soon!